캐스팅 비하인드도 궁금합니다, 감독님. 아, 이거 좀 길어져도 되나요? 네. 네. 5분 안에. 예. 그러면 좀 한 명만 해야 되는데. 아, 네. 이 배우들은 지금 봐도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 배우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이틴물이고 교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20대 초반? 그러니까 좀 그 시차가 좀 적은 배우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20대 초반 배우들을 좀 만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배우들도 있고 누가 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잘 발굴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보석이라는 워딩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석에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 진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바로크 진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세공된 정형화된 보석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모양들을 존중하는 한도에서 이 배우들이 가장 빛을 낼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제가 많은 표현을 봤지만 바로크 진주 같은 배우들이다라는 표현은 처음이에요. 오늘 검색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크 진주.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정희 씨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하이라키를 바꿔선 제이 역은 노정이란 배우를 너무 만나고 싶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딱 만났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너무 인형 같잖아요. 이거는 일단 이미지적으로는 완전 제이다. 역할과 딱이다. 역할과 딱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웃고만 있어줘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딱 에너지가 참 좋죠.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친구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이런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영리하고 배우에 대해서도 너무 진지하고 많은 경험에 의한 캐릭터에 대한 해석과 모든 것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과 노력들은 현장에서도 엄청 많이 발휘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좀 보지 말겠지만 10년 차가 넘는 대선배님이에요. 그래서 약간 연기적으로서도 리딩을 많이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그리고 제이라는 캐릭터가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라서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되게 미세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포인트들을 다 살렸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도 굉장히 놀랐는데 편집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더 놀랐던 꼼꼼하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노정희 씨가 제이 역할을 해준 것들이 너무 고맙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자, 채민 씨. 네네. 또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채민 씨는 좀 하이라키 전에 좀 연이 있었는데 뭐 자, 환혼 파트 2에서 그쵸? 네네. 시즌 2에서 네네. 환혼 파트 2 빛과 그림자라는 작품에서 오프닝을 맡아야 되는 시퀀스를 저와 촬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촬영 분량이 총 3일 정도였는데 그게 아마 조금 그때 더 신인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막 사극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어떤 친구지? 누가 왔자고 봤는데 멀리 이렇게 머리 하나 더 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스태프들이 뭐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 이러고 봤는데 같이 출연했던 선배 배우님들이 애드립에서 엄청나게 높으신 텐션이 높으신 분들이었는데 그걸 다 받아요. 그걸 다 받으면서 센스 있게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죠. 이렇게 막 어디 몇 살이냐 뭐 하냐 하다가 전화번호를 받고 나중에 꼭 같이 작업을 하자 그때 이미 그래서 하이라키를 제안을 받고 이 채민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건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스케줄만 체킹하고 미팅을 잡았는데 넷플릭스도 미팅을 하기 전날에 제가 전화를 했죠. 너 혹시 내일 넷플릭스도 미팅을 하니? 그랬더니 그렇대. 그랬더니 그거 나 만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막 와! 막 이런 거야. 놀라가지고 반가웠어. 그렇죠.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네, 감독님 5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짧게 빠르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자, 네. 우리 재원 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재원 씨는 되게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순박하고 순수한 소년의 느낌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서 실물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리안이가 가진 시크하고 세련된 이미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모델 출신이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 조금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런웨이가 되는 거예요. 딱 리안이 그 자체였겠네요. 예. 그럼 제 고객을 자꾸 이렇게 티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 앉아서 한마디 하는 순간 이건 리안이는
김지원 배우가 해야겠다. 좋은 시간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고객님, 좋습니다. 혜원 씨는요? 네, 그 헤라 역은 솔직히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너무 매력도 있고 재미있는 캐릭터인데 지금 누가 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떠오르지 않아서 많은 배우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혜원 씨를 처음 만났었는데 그리고 좀 다른 배우들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보고 싶다 그랬더니 또 하필 해외 장기 여행을 가서 제가 거의 3주?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기다리는 순간이 길어지니까 뭔가 좀 리미티드 에디션이 갖고 싶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가 더 올라갔어. 해외 체류한 이후로. 예. 그래서 원치 않게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렸다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헤라 같잖아요. 너무 잘했고 그래서 너무 얘기해볼수록 너무 사랑스럽고 이 매력을 잘 살렸던 것 같아요. 좋은데요. 앞으로 그 감독님과 미팅 잡기 전에 항상 해외 체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원정 씨는요? 네. 원정 씨는 일단 딱 만났는데 저렇게 웃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진이 캐릭터 중에 꼭 했던 장면이 하고 싶었던 장면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원정 씨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밝고 텐션이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그 와중에 또 진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진 캐릭터를 접근을 할 때 저런 진중함과 그런 소년다운 느낌과 그 양면성을 다 살릴 수 있는 거는 이원정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도 결국 이원정 씨가 우진 역할한 거는 아마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뒤돌아서서 씩 웃는 표정은 어땠길래 감독님이 캐스팅을 하셨는지. 원정 씨 뒤돌아서 한번 씩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샷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돌아야 돼. 자 원정아 이 모습. 아 이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작품에서 하이라키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독.